자원재활용법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제도, 과대포장, 일회용품 규제, 폐기물 부담금 제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는데요. 좀 작은 제도 먼저 살펴보고 보증금이라고 하는 큰 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13조의 2에서는 재활용센터의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구나 가전제품의 중고매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자체는 중고 가전과 가구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공매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름을 재활용센터라고 법에서 붙인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센터라고 가야죠. 그게 더 명백한데 우리나라는 제가 폐기물관리법 강의를 할 때에 재사용이 재활용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고 가구나 가전을 거래할 수 있는 그 매장을 법에서는 재활용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 가면은 무슨 무슨 구 재활용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매장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지정하거나 지자체가 위탁한 중고 가전 가구 매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민간에서도 중고 가전 가구 매장들을 운영은 할 수가 있죠. 근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 운영하는 것이고 공공에서도 이런 중고 매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라 라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안 지키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안 지킨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민간 또 중고 가전 가구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고 재활용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재활용센터의 개념을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품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재활용 이전에 재사용이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 고민 속에서 이 규정을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중고품을 거래하고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죠.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 자유롭게 중고품을 거래하는 것인데요. 이런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고요. 저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노년층의 경우에는 그런 플랫폼에 접근하기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 사진을 잘 찍는 법. 다음에 낚시성 이게 멘토도 잘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층들도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중고품을 열심히 거래할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하는 뭐 이런 지자체의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프라의 측면에서는 그러면 중고매장인 재활용센터를 지자체가 설치를 해야 될 거냐? 오히려 중고매장은 지자체가 공공매장으로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민간 매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해요. 지자체가 해줘야 될 것은 민간 매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지원 인프라가 뭘까요? 가정이나 기업
등에서 쓸 수 있는 중고품이 나왔을 때 그 중고품을 모아서 선별해서 가격을 분류해주는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고 매장이 운영되려면 중고 매장에 팔 수 있는 중고품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장에 중고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도매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고 매장들이 동네에서 운영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고 매장이 가정에서 나오는 중고품을 그 매장에서 직접 받아서 이것을 필요하면은 수리수선도 하고 다음에 가격표도 붙여서 다시 매장에 진열하고 이 조그만 매장에서 그 모든 업무들을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일괄적으로 해주는 지원 서비스 같은 게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지자체의 재사용 센터가 설립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수리권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 지자체 공공 재사용 센터에서 수리권과 관련된 활동들, 그러니까 리페어 카페 같은 것들도 이런 지자체 공공 재사용 센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재활용법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 재활용 센터의 규정은 매우 낡은 규정이다. 최근에 순환경제와 관련해서 특히 수리권의 대두 등의 상황들을 반영해서 재활용센터가 재사용센터로 기능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접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품의 재사용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권고조항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요. 이 부분도 좀 더 강한 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다룰 텐데요. 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서 생산자에게 재활용의 의무만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생산자의 재사용 의무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부품 등의 재사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에 포함시켜서 생산자의 재활용의 내용들이 좀 더 확대되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이야기할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끊고 갈게요. 피하세요.